공주에서 나고 자란 김영선 부자농부. 처음부터 밤농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밭작물 재배하다 지인의 밤농장을 보고 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 분들 그 산에 밤도 주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서 남이 밤밭을 임대해서 지어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산을 구입해서 직접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갖고 놨습니다. 품질이 좋다 보니 밤을 찾는 공장들이 너도나도 납품을 요구해 수익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납품하던 공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밤 공급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억대 손실을 안았습니다. 그 회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물건을 밀어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돈도 많이 띄고 그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빌미로 인해서 말하자면 깜밤을 또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걸 그래서 깜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결국 직접 투자해 공장을 설치하고 깜밤과 군밤 등 밤 가공을 시작한 부자농부. 작은 거래처라도 놓칠세라 직접 배달까지 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간 지는 공주휴게소 상하, 정안휴게소 상하, 또 저기 주암휴게소에 들어가고 매출도 올라가지만 이 밤 소비량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